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. 다 아시죠? 네. 네. 자, 우리 잠깐만 그동안의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말씀드리고, 뭐 외우시는 분은 외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, 그 다음에 제 문제풀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가장 많이 나온 게 간호과정이죠. 그렇죠? 지역사회 간호과정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보통 네 문제 정도, 그리고 많게는 다섯 문제 정도까지 나옵니다. 그래서 간호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다. 그 중에서도 평가 부분은 엄청 중요합니다. 근데 평가 부분을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, 기출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.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역학 부분이겠죠. 역학 부분은 보통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. 특히 계산하는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.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는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. 특히 뭐 민감도, 또 특이도, 그 다음에 예측도 이런 것도 있지만 상대 위험비, 그치? 상대 위험비라든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다 나옵니다. 이런 거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.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모형에 대해서도 쭉 나오겠죠. 그쵸? 자,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행정 쪽이더라고요. 행정. 그래서 뭐 행위별 수가제라든지 뭐 사회보장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.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.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. 자,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, 교육 쪽도 좀 나오긴 하는데, 교육 쪽은 근데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. 교육 쪽. 아, 그 다음에 나오는 게, 그것도 있네요. 가족이요. 가족 간호. 얘도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. 두 문제 정도. 그래서 가족 간호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. 한 두 문제. 이거 예의상으로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. 하여튼 두 문제.